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쓰는 마이크가 이 브리츠에서 나온 그 BGM9A인가? 이게 마이크가 한 5만원쯤 할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그 나름 출력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단점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가까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멀리 한번 떨어져 볼게요. 그러면요. 아마 좀 마이크 소리 출력이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한 이쯤에서 편하게 얘기하면요. 출력이 좀 편하게 줄어들, 그, 조금 줄어들고, 아마 이 옆으로 가면, 아마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가면 아마 묻힐 거예요. 아마 이쯤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 가리고 이야기하면 역시, 네, 출력이 묻히겠죠. 사실 이건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를 안 하면 좀 아마 여러분들이 좀뭐 제가 영상에다 브금을 깔고 그러고 하면 이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거야.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 품질 개선 차원에서 제가 명절을 앞두고 무려 로켓 배송을 해봤어요. 근데 로켓 배송 하니까 내가 이거를 월요일 새벽에 결제했거든요? 화요일 오후에 오더라? 놀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준비한 마이크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로데에서 나온 거. 로데에서 나온 NT-USB 미니 버전이에요. 원래는 이게 몇년 전에 로데에서 나온 NT-USB 마이크가 있었어요. USB 마이크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는 요 팝필터가 이 바깥에 있었어요. 팝필터가 바깥에 있어서 뭐 이제 뭐 차지하는 공간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문제도 있고 솔직히 미니가 조금 더 싸요. 성능은 별 차이 큰 차이가 없는데 미니가 좀더 싸고 팝필터가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미니로 산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사진 찍어본다고 지금 언박싱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뜯어만 놨어요. 이거 겉상자 그리고 이거 이중 포장이 돼 있네요. 일단은 여기 USB 연결선이 있어요. USB 연결선이 이쪽은 아마 PC 쪽을 연결하는 선인 것 같고 여기 USB-C 타입으로 마이크에 직결이 돼 있어요. 우씨. 여기 보면요. 이게 본체거든요. 여기에 이제 볼륨 조절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어폰을 꽂아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USB-C 타입으로 전원 및 드라이브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 스탠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탠드에서요. 여기를 아마 이렇게, 오, 자석이 있네? 오, 자석이야. 그래서, 오, 이 자석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오씨, 떼기 좀 힘들어. 오, 이건 좋네. 이거는 뭘까요? 한번. 아, 뭔지 알겠다. 이게 자석으로 여기 이렇게 딱, 그, 아, 이거 자체는 자석이 아니고, 여기에 자석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나사를 조이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사를 조이면, 이제, 여러분도 막, 여기 이렇게 막 달아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쓰는데, 한번 이거를 제가 이제 잠시 녹화 영상 끄고, 본체에 연결해서 뭐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리고 한번 음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이크를 여기다 두고, 한번 지금 음성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키보드 뒤에 놔뒀거든요. 이제 카메라 안 보이죠?
키보드 뒤에 놔뒀는데 지금 목소리가 이 정도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는 여기 보면 여기서 볼륨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이 버튼을 누르면서 그 자기 목소리를 또 추가로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누르면 내 목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두면 이제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체크가 가능하죠. 체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에 한 이쯤 놔둬도 이 소리가 나고, 한요 뒤에 놔둬도 이 소리가 나네. 그리고 사실 조금 이 가까이에 대면 네, 이 정도 목소리까지 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ASMR도 가능해요. 근데 ASMR은 그렇게 자주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서 그 좋은 점 하나는요,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 누르는 소리도 그 되게 잘 들리긴 한다. 그 잡음이 좀 없어졌어요. 예전에 막 아날로그 식으로 연결했을 때는 그찌그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키보드 치는 소리도 들어가고요. 근데 조금 그렇긴 하다. 지금 방금 들어봤는데 방 밖에 있는 소리도 살짝은 들려요. 이게 은근히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나 봐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예전에는 되게 가까이 가야지 한이 정도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한 여기서 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소리가 잘 받아들여질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우스 클릭한 소리하고 키보드 클릭한 소리 이런 것까지 이제 들리면서, 사실 키보드도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는데 이제 청축은 못 쓰겠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이게 제가 녹화하는 그 목소리는 아마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볼륨 버튼을 누르고 다시 누르면서 그 지금 제가 꽂고 있는 이어폰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원 그 목소리 이렇게 누르면 제 목소리를 제가 확인할 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그내 목소리는 이어폰을 안 들어오는데 이 시스템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이 자체 사운드 카드가 있어서 사운드 카드 쪽으로 시스템의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 지금 그 기존에 메인보드하고 케이스에 연결해뒀던 그 아날로그 사운드 입력 단자는 다 뺐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소리는 맨날 그막찌 소리가 났었는데, 이 디지털 사운드로 바꾸고 나서는 일단 그런 잡음은 없어요.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마이크 써보면서 좀 목소리 톤은 제가 좀 방송 중에 조절을 해보고, 이제 시스템 사운드 출력하고는 제가 비율을 좀 제가 밸런스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